안녕하세요. 저는 신성고에 원래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다니다가 배재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입시에서 정시 일반 전형으로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에 합격했어요. 저는 일단 원래 고3 때는 이과였는데 적성을 찾아서 올해 문과로 다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의 학생부가 이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고려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논술과 정시만 준비하게 되었고, 수능 가채점을 해봤는데 논술을 쓴 학교는 무난히 합격이 되는 상황이라 논술은 안 갔고요. 그래서 정시로 올해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가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다 보니까 저는 제가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어요. 고3 때도 그렇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늦게부터 정시를 차리고 공부한 친구들에게는 논술과 정시를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가기 현재로서는 준비하기 좋은 전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6월부터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또 제가 이과 공부를 하다가 새로 공부를 하는 거라 탐구에 대해 엄청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또 그에 따라 수학은 저의 강점이어서 좀 탐구에 공부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어와 영어의 비중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 강점인 수학은 최대한 다 맞으려고 노력을 했고, 강점을 살리고 부족한 점인 탐구에 비중을 둬서 수학과 탐구에 많이 비중을 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좀 절대평가다 보니까 좀 비중을 적게 두게 되었고, 국어는 문과에서 꽤나 유리한 입지를 가질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국어 역시 비중을 줄일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많이 투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절대평가인 영어에 좀 그래도 마지노선 정도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탐구에 가장 많이 비중을 두고 제 강점인 수학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아무리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해도 또 너무 등급이 안 나오면 입시에서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시는 특히 1, 2점 차이로 대학이 나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가 좀더잘 나왔다면 더 높은 학교에 갈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된 거라 영어는 일단 아무리 절대평가를 해도 높은 등급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에 있어서 저는 블라썸 에듀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도움을 받은 게 일단 구문과 단어인데요. 저는 일단 단어를 외우는 거 정말 싫어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럴 거고, 블라썸 에듀 같은 경우는 학생별로 1대1로 단어도 체크해주고 또 학생이 부족한 부분 을 정확히 체크해서 개인별 맞춤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재수하는 데 있어서 블라썸에듀에서 배운 단어와 구문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9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 거기엔 블라썸에듀의 공이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힘들 거는 아무래도 멘탈 관리가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모의고사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 안 나오고 성적 떨어지고 그러면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저도 그래요. 저도 성적 안 나오면 화나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렇다고 근데 그렇다고 포기를 해버리면은 정말 후회가 되거든요. 뒤늦게 저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못 보고 그래서 멘탈 나가서 며칠 공부 때려치고 그러면은 아 그때 왜 쉬었지 하고 더 후회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어차피 그렇게 멘탈이 나가서 포기할 거면은 뒤늦게 더 후회를 할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수능하고 모의고사는 좀 별개의 영역이라서 모의고사 못 봤다고 너무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수능 때는 정말 다른 모의고사보다 더 높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부 정형 자체가 그좀 저학년까지 내신이 이미 안 좋으면은 좋은 대학을 가기가 이미 좀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또저 같은 경우도 내신이 안 좋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다른 길이 있는데 포기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해보지도 않고 자신의 한계를 3, 4등급이라고 단정 짓고 혼자서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으니까 충분히 지금부터 찾아보시고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